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수 교동시장 풍물거리입니다. 오늘 VJTV와 조성바사TV가 함께 여수시장의 물가 그리고 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교동시장 풍물거리인데요, 아주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몇 마리예요? 이거 세 마리에 얼마예요? 4마리 2만원. 하나에 5천원이네. 완전 싸네요. 요즘에 VJTV하고 유튜브 조옥성 TV에서 여수시장의 시장에 물가를 한번 보러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네요. 한번더 끼고 물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 정도 얼마예요? 2만원. 야, 저도 수현이 고향인데 이거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네. 새해 그 소망이 있어요? 요즘에 안 아프고 안 아프면 되지. 안 아프면 건강이 최고예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머니 이거 뭐예요? 거기가 이거 이 정도 얼마예요? 이거 비싸네.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 아, 자연산으로. 아, 자연산이니까 5천원이고 10마리 5만원이네. 아,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낙지가 비싼데 이런 낙지는 한 마리에 얼마예요? 12,000원 주세요. 한 마리에? 예. 와, 아,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포장이도 되고. 그래요? 한 마리에 12,000원. 말 잘하면 10,000원이네. 우리 한 바퀴 돌고 왔어. 이거 꼬치랑 튀어서 먹어야 돼. 말만 잘하면 하나 둘 수. 아, 그런가? 어머니 여기 보고 그 VJTV 올해 그 소망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어머니 보니까 아주 민녀시네. 나? 아, 괜찮아요. 올해 낳았으면은 예. 첫째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예. 둘째는 우리 나라에 예. 대통령이 예. 잘 나와야 돼. 대통령 예. 야, 그래도 인터뷰 쓰는 인터뷰 딱 드려야 돼. 새해 복돈. 둘째는 예, 어머니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야지. 첫째는 내가 우리 가족이 일이고. 일이고. 둘째는 우리 나라 대통령이. 그렇죠. 또 여수에도 시장도 잘 뽑아야 되는데. 예. 예, 예. 열심히. 우리 지역에 할 사람은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야죠.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예. 파이팅! 예. 어머니, 예. 야, 이게 큰 거 처음 봤다. 이거 뭐지, 이거? 기저귀. 예, 세종, 이거. 기저귀. 아, 기저귀. 기저귀. 제가 처음 봤는데, 큰 거 처음 봐가지고, 이 정도는 얼마예요, 이 정도? 하나. 3만 원. 예? 몰라, 여기 가봐. 3만 원. 우리가 이게 방송을 보고, 새해, 소망, 2~3만 원 보기 괜찮아요. 새해? 새해, 소망. 2022년. 2022년. 예. 아, 건강하고. 예. 행복하고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삽시다. 웃어야 산다. 웃어야 산다. 예. 저희들이 지금 교동시장에, 네. 남산시장에 이렇게 지금 여수의 물가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네. 그래도 전국에서 여수가 싱싱하고, 네. 먹을거리가 풍부해서 좋아요. 네. 어머니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받으세요. 예. 이런 게 맛있어,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갑오징어 아니네, 이거 그냥. 예, 갑오징어. 이게 갑오징어죠. 맞아, 갑오징어. 이 정도면 10마리 정도 되는데, 얼마예요, 이 정도면? 요거에 3만원. 3만원. 와, 하나에 3천원씩이고, 여수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싸요. 먹을 거라 좋아요. 이것은 이 정도 얼마죠? 2만원. 2만원에. 예. 야, 그래도 역시. 예, 고마워요. 어머니 약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여기도 여기 만지네. 이제 한 마리 더 늦게 가봤어. 역시 남산시장은 먹을거리가 풍부해요. 그리고 값이 싸고 싱싱해서 너무 좋아요. 우와. 이거 뭐지 이거? 이거요? 이거 아 보지 마 이거요. 이거요? 예. 아구요. 그렇죠. 예. 야, 아구도 쌀입니다. 이거는 얼마죠? 이거 한 5cm인데 이거
많은. 마음은 예. 요수가 역시 물가가 싸다. 예. 여기서 예. 갑오징어 와, 한 마리에 거의 그 정도 얼마예요? 이게 다. 4에서 2만원? 예. 싸네, 완전히. 예. 우리가 지금 그 VJTV에서 예. 방송으로 촬영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예.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요새 이렇게 굴이다, 굴. 나는 요새 음식이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생선이 많아요. 아, 네. 나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떼떼가재미입니다. 예? 떼떼가재미. 아, 가재미? 예, 예. 아, 이 얼마나 정도, 이 정도 얼마? 2만 원입니다. 싸네. 예. 우리가 지금, 그, 방송국에서 촬영 났어요. 역시 여수는 물이 맑고, 공기가 좋고, 예. 바다가 깊고, 그래서 공기가 좋네. 예, 좋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요. 네, 예, 그 소망. 새 소망? 예, 진미식당입니다, 여기는. 아주 각종 젓갈류가 있는 맛있는 김치의 그 아 진미 식품 그러니까 식품 한번 새 소망 한번 이야기해봐요. 새 소망. 예, 새 소망.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올해는 코로나 물러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올해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예. 조국성 박사TV 볼까요? 네. 시간 내서 보시고 VJTV 네. 조국성 박사TV에 함께 진미 식품을 다녀왔습니다. 예. 야, 부동산 물질 취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 싸고 품질 좋고. 야, 우리 보세요, 우리 여기. 야, 우리 그 대표님. 잠깐만요. 그 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VJTV와 조국성 박사TV가 함께한 여수시장의 물가, 여러분들 지금 촬영 취재했어요. 아,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올 설에는 야채 물가들이나 농산물 예. 물가들이 많이 급등해서 서민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설 지나고 나서는 좀 내려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 소망 한번 이야기합시다. 올. 올 한 해는 코로나도 빨리 잠식이 되고 네. 또 여수 경기가 살아나서 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사장님, 그, 사업 대성하시고요. 그, 부부 농산물이 여수에서는 그, 품질 아주 좋고, 쌉니다. 우리 잠깐 들어오십시오, 여기. 예, 들어오십시오. 예, 보세요. 아, 예,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 부부 농산물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우리. 예, 천 원씩에 천 원. 혼두부. 아, 축하드릴까요? 6천 원, 만 원입니다. 어머니, 아, 우리 저, 새해 소망. 새해 소망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저, 총각이네. 예, 예. 아들입니다. 아들인 거라, 새해 소망 한 번, 자, 인터뷰. 네, 새해 소망은 내 가족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죠? 예. 예. 요즘에 그, 코로나 때 힘드시죠? 예. 힘내고, 예, 예, 될 겁니다, 올해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 이거 예. 예. 뭐 하나만 주세요, 사모님. 예. 한쪽 뭐냐? 한쪽만 이런 거 얼마 이런 떡은? 나 5천원입니다. 아 싸네 완전히 갖다 놓죠. 역시 설에는 떡입니다 떡. 예.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쪽 드리라고? 네 예. 다시 올려줄까? 갖다 담그러 주고 떡 한쪽만 주세요. 3천원이요? 아 3천원 떡 요즘에 장사 잘 된가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야, 옛날에 이거죠? 예, 예, 예. 자, 이거 쑥떡이에요, 쑥떡. 야, 이거 이제 손을 잡고 싶은데, 우리 방송국에서요, VJTV 조옥성 박사TV에서, 예, 한번 봐봅시다.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 쑥, 야, 옛날에 저청에 찍어서 딱 먹는데, 우리, 예, 아, 그래, 이거 파신구나. 예. 우리 이제 감독님도 하나 드셔야 되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옛날 맛인가 모르겠네요. 예, 한번 먹어볼게요. 예. 역시 꿀맛입니다. 여기 그 사랑떡집, 예 사랑떡집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그 떡이 맛있고, 예 꼭 부자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이 하양 어디 깨떡 어디? 하양면. 알죠. 나진이. 예, 나진이 아주 학교도 있고. 그, 거기가, 그, 어머님들이 정이 많아.
나진 사람들이 좋아요. 예. 그리고 자식들은 잘 키웠지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시장에서 열심히 사시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또 서울에는 내려온다니까? 네, 예. 예. 항상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와도 그래요. 또 돈 많이 벌면은 또 이렇게 예. 얼마나 벌면 이제 밥이나 먹고 사는 거야. 애들 사는 거야. 손주들 또 용돈 좀 주고 와. 돈을 안 주고 그러지. 뭐 얼마나 벌면 예. 안 돼. 장사가 안 되죠. 아, 옛날 같은 옛날처럼 안 되죠. 예. 예. 그래 코로나 핑계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좀 뭐 재밌게 살면 되죠. 뭐. 예. 와이 기준에 나가 78이다. 78이에요? 여기가 58. 내가 58이니까 20년 차니까 거의 친구네 뭐. 예. 그런데 나이를 묵다 보니까 그 건강이 최고인데 그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나중까지 야 나중에서 그러죠. 안녕하세요. 여성 안전에서 이렇게 그 많은 봉사 활동 하시네요. 네. 그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여수 여성 안전 봉사대에서 봉사 활동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이 있으면요. 아, 새해 소망은 저희가 하고 싶은 꿈들, 희망들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